이봐보자. 네. 자, non-human. 어떤 인간의 프라임이스 영장류. 자, 어떤 인간이 아닌 영장류, 영장류도.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 테이크 받아들여 아주 쇼타임은 짧은 시간이 걸려 투 프로듀스를 생산하는데 어덜트 라이크 콜드는 어른 같은 소리를 생산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네버 프로그레스 결코 진보하지 못해요. 비하인드 유스는 사용을 뛰어넘어서 페어리 리미티드 버케블리는 꽤 제한된 어휘력을 뛰어넘어서는 진보를 못해 혹은 서패스 자 능가하지 못해 자 싱글 콜 레벨은 한 가지 소리 수준 이상을 능가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셔야 자 그러면 반복어구에 주의하면서 읽는다. 자 보세요. One need, 하나의 이유. Why human take? 왜 인간은 take 마치 롱고 보다 오래 걸리는가? Than other species, 다른 종보다도 보다 오래 걸리는가 하는 이유. To produce their species는 뭔데? 그들 종의 specific은 특별한 call, 외침 소리.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그걸 생산하는데 보다 오래 걸리는가 하는 이유는 is that daddy야. At birth, 태어났을 때 vocal tract는 성도, human infant는 인간 유아의 성도는 목구멍이 이런 말이야. Is disproportionately는 불균형적으로 short, 짧아. Compared to the rest는 나머지와 비교해보면 articulatory system은 발성 시스템. 그러니까 articulatory는 발성, 이런 뜻이야. 발성, 소리내는 그 시스템 나머지들과 비교해보면 뭔데? 인간의 성도는 너무 짧다는 거지. 자, 그래서 oral cavity는 구강은 자, is broader. 너무 넓어, 구강은. 그리고 larynx는 후두는 is higher. 너무 높아. And 그리고 tongue, 혀는 is more forward. 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Then later in development는 나중에 발전할 때보다도 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This, 자, significantly. 자, this, 이러한 현상은 significantly는 상당히 limit, 제한해. Infant는 유아의 ability to vocalize, vocalize는 소리내다.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의 능력을 제한시켜. It is only about 6 months. 자, 단지 6개월 정도 지나서야. 6개월 정도다. 에? 6개월 정도. 단지 6개월 정도네. 이때 강조구문이야. Vocal track은 성도가 will become, 된다. More adult-like는 보다 어른같이 되고. 자, allow, 허락해. Baby, 아이들이 to begin 시작하도록. Babbling은 종알거리기. Babbling, 종알거리기 시작해. 뭘 종알거려? 자, human language like sound는 언어 같은 소리를 종알거리기 시작하는 거. 그걸 허락하는 것은 약 6개월 정도 돼서라는 것이지. So, 그래서 in human, 인간에 있어서. 자, physical capacity to produce language는 언어를 생산할 수 있는. 자, 신체적 능력. 그것이 is not present, 존재하지가 않아. At birth,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나 원숭이는 태어날 때 말할 수 있게 태어나. 그러나 이런 말이야. 그러나 인간이 아닌 영장류, 유아 영장류 원숭이는 야바세 어른 같은 소리를 생산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결코, 그런데 그러나 결코, 봐봐. 그러나 결코, 자, 뭐야, 꽤 제한된 어휘력 사용을 뛰어넘어서는 진보가 안되고 단일 수준의 목소리 내는 것을 능가하지를 못하지 능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빨리는 하는데 발전이 없어 그러나 인간은 느끼하지만 발전을 해 대조적으로 그럼 인간은 발전한다 이리 나와야 돼 대조적으로 휴먼 임펀트 인간은 인간 유아는 수업 보여줘. Sophisticated sensitivity는 섬세한 민감성. To language structure는 언어 구조에. Prior to production은 자, 이 생산 이전에 언어 구조에 대한 섬세한 민감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 quick response는 빠르게 능가해. 자, prime cousin은 그의 영장류 사촌. 이때 영장류 사촌은 뭔데? 자, 원숭이들이. 자, at every level, 모든 수준에 있어서 once production begins는 일단 소리 생산이 시작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영장류가 나오려면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 오케이? 이해가 되죠? 안 되세요? 이해 됐습니까? 가다. 자, 보자, 얘들아. 네. 자, 만지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자,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People, 사람들은 use, 사용해요. Music, 음악을 사용해요. With a great bright of goals는 많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음악을 사용을 해요. 다양한 목표기야.
자, in a large number of different contexts는 매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음악, 예를 들어서 음악이 easy used 사용되어 pump up 강화하다. 자, one's attitude는 사람들의 태도를 강화해. During aerobic workouts는 aerobic 운동 중에. 혹은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해. One gender identity는 한 성의 정체성을. 자, 마야, significant는 아주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하냐? 자, 이 음악이 사용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에어로빅 할 때 음악을 틀어야지만 힘이 팍팍팍 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왜는 뭐 했을 때 뮤직, 음악이 easy used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이 음악은 works 작동이 되지. 뭘로 작동이 돼? 자, 미적 감각이 아니고 도구지, 도구. 운동 자르기 위한 도구. 즉, a tool, 도구. 테크닉, 기법, 기술,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작용을 하지. Satisfaction of goal은 목표의 만족을 위해서. 에어로빅을 잘하기 위해서. Other than은 제외한. Other than은 제외한. 무엇을 제외한? Enjoyment from music, listening itself. 음악을 듣는 것 그 자체의 미적 즐거움을 제외한.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을 미적 즐거움 때문에 만든 줄 알았는데 그거야. 아니고 목표 실행을 잘하기 위해서도 음악을 튼다는 거지. 자, when we understand, 우리가 뮤직, 음악을 이해해. As a means, 수단이구나, to the end. 자, 목표로 가는, 에어로빅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we can conceptualize, 우리는 개념화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음악을 기술로. 어? 기술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술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거지. 자, of course, 물론. 자, technological function of the music, 음악의 자, 기술적 기능, 뭔가를 잘하기 위한 기능. 이것은 다즈나 프리벤트.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막지는 않아. 어? 음악의 아름다움을 막지는 않아. 즉, 미적 이해. 음악 자체 미적 이해를 막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에어로빅을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줬어. 그럼 음악은 분명히 수단이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노래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야.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 어떤 기능이 막지는 않아. 미적이야, 음악에. 예를 들면, 자 보자. 예를 들면 뭐라 했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get 얻을 수 있어. both better 보다 나은 운동을 얻지. 이건 기술 혹은 수단이지. 그리고 또 뭣도 얻어. 보다 깊은 존경을 얻어. 요건 미적 감각이 되겠지. 밴드에 대해서. 뭐 밴드 잘하네. 존경을 한다. 그제? 뭘로부터? 이 메터리카는 밑에 나와있지. 이 헤비메탈을 메터리카라 해. 그러니까 메터리카. 헤비메탈. 예? 메터리카. 메터리카 사운드 트랙에서 흘러나와. 사운드 트랙에서 흘러나오는 역기 잘하기 위한 운동 시간. 그러니까 웨이트 리프팅이 역기야. 역기 들어올리는 거. 역기 운동 시간에 자, 역기 운동. 그러니까 자, 메터리카 사운드 트랙에서 뭐야 흘러나오는 역기 운동 시간에 뭐야? 자, 여러분은 뭔데 보다 나은 운동도 얻고 그다음 밴드에 대한 존경도 가져. 운동을 잘하는 것은 음악이 기술적으로 지금 사용된 게 수단으로. 그러나 그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밴드를 존경한 것은 미적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말이야.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요점은 is that 이하다 이 말이야. 음악은 자, 이 can become functional 기능이 되었다는 거지. 즉 에어로빅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rather than 뭐보다는 미적 감각보다는 미적 감각을 뭐라고 표현해? 자, 좋고 나쁜 거. 본질적으로 저절로 좋고 나쁜 거. 이걸 미적 감각이라 이야기해. 자, 본질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 선생님이 여기 안 적어 놨는데 그거 한번 적어 보면 이 자, in itself는 본질적으로. 여기 본질적이야. 자, 그 다음에 of itself는 저절로. 이 본질적으로 저절로를 지금 현재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야. 알겠지? 본질적으로 저절로를 뭐라고? 인호야?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야. 에? 자, 그럼 여기 봐봐. 해보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절로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즉 뭔데? 이 본질적으로 저절로 좋고 나쁘다 이 말은 음악이 미적 감각이야. 그것보다는 차라리 음악이 기능이다. 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기술로. 바로 요점은 그거라는 거지 여기서는. Because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 음악은 예? 음악은 has this flexibility는 이러한 유용성, 융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it can be sold. 음악은 팔릴 수 있어. 뭘로? 기술로. 다른 말로 상품으로. 예? commodity로. 자, 커마더 들어 여기 봐보세요. With regard to는 관하여.
with node가 듣더는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 보면, 자, little와 no니까 전혀 혹은 거의 관계없이라면 되겠지. apparent는 명백한 관계없이. 뭔데? 자, 밑정면. aesthetic idea of originality란 독창성의 미적 아이디어. 혹은 genuine, 진짜. artistic self-expression은 자, 진짜 예술적 어떤 self, 자기 표현. 이것과 그 욕은 전혀 명백한 관계없이 오직 상품으로만도 자, 음악은 팔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밑에 요약해보자. 비록 음악은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뭐야. 자, 미적 형태잖아. 미적 오락. 맞아, 맞아. 즐기는 오락이잖아. 그러니까 미적 오락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역시 이용될 수 있지. 수단, 기술, 도구. 이것 중에 나오면 돼. 수단, 기술, 도구 어디냐? 테크놀로지로 사용되지. 허락하는 거. 풀필먼트 없어서 어떤 거를, 어떤 목표 실행을 허락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기술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거지. 세 말 이해가 되냐? 네. 간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이, 물음에 답한다. 헤더 허 틴더러 그녀의 10대 소녀가 was depressed 우울하고 experiencing 경험했을 때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퍼스펙티브는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경험하고 있을 때 on a life 그녀 인생과 능력에 있어서 랜시는 was actually 실제적으로 struggling 뭐야 노력했어요 투쟁하다가 노력하다야 to see 뭐야 보려고 positive 그는 긍정적인 것을 그녀 스스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Inner desire, 그녀의 소망 속에서. Parent들일 때 부모 혹은 부모 역할을 하다. 자, intentionally로 의도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build, 쌓아 올린다. Positive resilience는, resilience는 복원력. 긍정적 복원력을 쌓아 올리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 속에서. She went into, 그녀는 뭔데, 그녀 딸의 방에 들어갔고, and 그리고, 자, noted, noted는 적다, 메모하다. One positive는 하나의 아주 긍정적인 업적을 적어놨어요. shared object는 그녀가 관찰한, object는 관찰하다야, 그런 업적을 적어놨어요. I know, 나는 안다, you've been having a hard time lately. 네가 최근에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 안다. 그리고 you aren't feeling 네가 자 느끼고 있지 못하지 really grand positive 아주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지 about your life 네 인생에 대해서 그거 나 안다 막 그러나 you did a great job 너는 일을 참 잘했네 자 cleaning up은 청소하는 데 있어서 your room today 네 방을 오늘 I know 나는 알아 자 that must have been a big effort 그것은 상당한 노력이었으면 틀림없다. For you, 너에게. That's a great quality. 그것은 아주 멋진 질이야. 원래는 it을 써야 되는데 대신 지금 가조 역할을 해. 자, to be able to preserve는 persevere는 인내하고 그리고 get something done. 어떤 것이 행해지게 시킨다. 인내하고 어떤 것이 행해지도록 해. Even though는 심지어 you don't want to. 네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 어떤 것이 행해지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질이고 그리고 it takes effort 그것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자 그 다음은 the next day 다음 날에 자 to Nancy's surprise는 Nancy가 놀랍게도 딸 10대 소녀가 seemed somewhat 조금은 cheerful 즐거운 것처럼 보였어 자 in passing 지나갈 때 이런 말에 in ing는 멈할 때 지나갈 때 자, she said, 그녀는 말하네, mom, 어머니, thanks for. 자, saying, positive thing은 긍정적인 것을 말한 것 덕분에, about me, 나에 대해서 어제, I was feeling, 나는 느끼고 있어. 자, 그래서, thanks for, 고마워요, saying, 말해줘서, 긍정적인 것, 나에 대해서 어제, I was feeling, 나는 느끼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제. so down은 너무너무도 우울한, 이때 down은 우울하냐, 그리고 couldn't think of 나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거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after you said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후 자, that positive thing 그 긍정적인 것은 it helped me 그것은 나를 도왔어요 to see one good quality in myself는 내 자신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자질을 보도록 도왔어요 and 그리고 I've been holding에 나는 뭔데 holding on to those words 그 어떤 긍정적인 자질들의 말들을
자, 붙들고 늘어졌어요. This is a perfect example. 이것은 완벽한 예다. Of how, 어떻게, how, 어떻게. 자, 가운데 부사절이야. 자, 10대가 만약 긍정적인 결과, 그들 노력에, 자, 긍정적인 결과와 컨텐츠, 능력, 그런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그들의 힘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냐, 이래 되겠지. 그거에 대한 애이다. 힘과 자신감을 끌어올려 혹은 강화시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어디 있니? 끌어올려, 강화시켜, 리인포스, 강화시키다. 강화시킨 거에 대한 한 애가 되겠어요. They roll on the sea. 그들은 더 이상 themselves, 그들 자신을 as a loser, 패자나. 자, damaged goods는 하자품, 손상받은 상품, 이렇게 보지 않는다. Emotional pain, 감정적 고통은 너런 것 dominate, 더 이상 감정적 고통이 their awareness,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지 않아요. By taking pride in, 자, 자랑해. 자, you are tinge courage, 여러분 10대의 용기와 determination, 결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matter how small a step, 아무리 적은 그것이 조그만 걸음말 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리 적은 걸 할지라도 10대의 용기와 결심을 자랑해 줌으로써, 그리고 let her know about it, 10대 그녀가 그거에 대해서 알도록 허락함으로써, you help, 여러분은 도울 수 있어요. her develop, 그녀가, 자, authentic, 진짜 self esteem, 자, 자존심을, 자,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제목은 뭐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이런 말이야.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러니까 뭐에 관한 거야? 긍정적인 것을 확인해서 말해줬더만 상대가 진짜 긍정적으로 변했지. 이거에 관한 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고르면, 자, 확언의 힘. 확언은 너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확언해주는 힘. 자, 그래서 뭔데? 여러분 10대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10대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 즉 능력 있는 거에 대해서. 이랬죠? 그게 그래선 익숙한 이런 뜻이야. 오케이? 다음 보고 있습니까?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래 돼 있네. There was once 한테 a captain, 캡틴이 있었어요. Who named the ship, 배에 이름을 지었네. 자, after는 본떠서, his wife는 아내 이름을 본떠서. He had the, 요거 사역동사야. 그건 시기다. Figurehead는 선수상, 뱃머리의 동상이야. Figure가 형상, 머리, head, 뱃머리의 동상이야. 그 배, 뱃머리의 동상이 목적어야. 그것이 아름답게 카브드, 새겨지도록, just like, 아내와 같이 새겨지도록 시켰고. 또 두 번째야. 그 동상의 머리가 길디들은 금으로 입힌, 길디드, 금으로 입히게 시켰대. 그러니까 이 사역동사다면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 목적보야. 그는 시킨 거야. 선수상, 배의 선수상이 아름답게 아내와 같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머리, 그거의 머리가 금으로 입혀지게 시킨 거야. 그러나 his wife, 그의 아내는 was jealous of 질투에 the ship, 배를. You think more, 그대는 더 많이 생각하지, the figurehead, 그 선수상에 대해서 나보다. 이렇게. 자, she said to him, 자, 아내는 남편에게 말해. No, he answered, 그는 대답하네. I think, 나는 생각해. 나는 뭔데? So highly. Think highly. 높게 평가하다, 이 말이야. 나는 이제 아주 높게 평가해. 그녀, 선수상을 높게 평가해. 왜냐면, she is like you. 자, 그 선수상은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Yes. 왜냐면, she is you, yourself. 그녀가 당신, 바로 당신 자신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 in a way, 어떤 면에 있어서, she is really even kind. even은 훨씬. 그녀는 훨씬 더 나에게 친절해, to me, 나에게 than you are, 살아있는 당신보다도. 자, she gallops, 그녀는 질주해, 어롱 따라서. 자, where I tell her to go, 내가 그녀로 하여금 가도록 말한 것으로 막 그녀는 질주해, 선수상이. And 그리고 she lets, 그리고 그녀는 허락해. 자, 그녀의 long해요, 긴 머리가. 자, hang down freely, 흐트러져서 자유롭게 휘날리도록 한다는 거죠. While 반면에 you bra, 당신은 항상 말하는 당신의 머리를,
자, 언더러 캡, 모자 속에. 바깥은, 아, 쉬. 자, 쉬. 이 대신 쉬는 여기 피거에 대한, 자, 그 쉬. 선수상이 턴저 백투미. 선수상은 나로부터 등을 항상 돌리고 있죠. 왜? 안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어? 자, 이 안면을 쳐다보고 있어. So that, 그래서. So that은, comma so that은, 그래서 뜻이야. comma so that은 뜻이 뭐라고? 그래서. comma so that은, 그래서다. 그래서. When I went to kiss, 내가 kiss를 한번 해주고 싶을 때, 그때는, I come home. 나는 집으로 간다. to. 자, Elsinore 항구의 집으로. 그러니까 부산은 home to 부산. 이런 이야기야. home to Elsinore로 간다. 집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여기하고 반복어구를 생각해봐. 반복어구. 어디가 가장 어울리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끝으로 나이 먹은 부인.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 자, now once 그 한 번은 어느, 그러니까 옛날 옛적 이런 뜻이야. now once 그 한 번은. 자, 그 후 뭐라고? 한 번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있니? still 여전히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것은 자, 이 10번으로 가야 돼. 그래서 10번 하고 봅시다. 그 now then 이 그때 한 번은 그 한 번은 자 when 뭐 했을 때 when this captain 이 선장이 was trading은 교역하다 이 trunk bar에서 교역에 장사를 했을 때 he chanced 우연히 뭔마다 그는 우연하게 help 도와 an old native king은 원주민 왕이 to flee 도망가도록 자 트레이드는 반역자들로부터 in his own country 자기 자신의 나라에서 자 as they parted 그들이 헤어질 때 the king 왕은 gave in 그에게 주었어요 two big blue 두 개의 아주 큰 blue 초록의 precious 귀중한 돌 보석을 준 거야 and 그리고 D 이제 이 보석을 목적을 그는 had set 설치해서 어디다가 into the face of a big head는 뭔데 선수상 뭐야 얼굴에다가 눈으로 박아놨다는 거지 like a pair of eyes of 거기에 한 쌍의 눈같이 when he came home 그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he told his wife 아내에게 자 his adventure 그의 모험에 대해서 말했고 and said 그리고 말했어 에? now she 그녀는 이 선수상은 has your blue eyes 그대의 푸른 눈을 역시 가졌다 you had better 그러니까 나네가 하는 말 Oh, you had better give me. 당신은 나에게 줘야 돼. 주는 게 더 나. The stone, 그 보석을 for a pair of earrings은 한 쌍의 귀걸이를 하도록. She said, 그녀는 말하네. No. 안 돼. He said again. 선장은 다시 말한다. I can't do that.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You. 그리고 당신은 would not ask me. 나에게 요구하지 마. 내가, 어? give them to you. 당신에게 그 보석을 주도록. 그러니까 그 give them to you가 빠진 거야. ask me to. 내가 give them to you. 그 보석을 당신에게 주도록.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돼. if you understand. 당신의 이해심이 있다라면이. 근데 아내는 자꾸 그게 욕심을 가져.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진 것이 뒤에 가면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보자. 자, 뒤에 가보자. 자,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e, the wife, 아내는 could not stop, 멈출 수가 없어. worrying about, 걱정하는 거, 브루스톤은 그 푸른 보석에 대해서. 에? 그래서 one day, 어느 날, when her husband, 남편이 자, was with her, 갔을 때 이런 말이에요. the captain's corporation은 이 선장들의 어떤 협동이야, 협동조합. 선장조합 단체에 갔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때 she had, 이때 head는 시키다. 그녀는 시킨 거야. 이 그레이저는 유리업자야. 도시에 그리, 자, 그레이저, 유리, 유리공이, take them out. 이때 대문 보석이다. 그 보석을 뽑아내도록 하고. 그리고, 자, 푼, 놓도록 했어. two bit. 두 개, 두 조각의 푸른, 자, 이 유리를, 자, into the figure head는 그 선수상에 넣도록 대신에. 이렇게 시켰대. 이때 head는 시키다. 그래서 가서 보석 뽑고 유리를 박아놓은 거야. The captain, 선장은 did not find out, 알지 못했고, 그리고 sail off, 항해를 떠났어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
But after some time, 잠시 후에 the captain's wife는 캡틴의 아내는 found 발견해요. 자, 데디아로 her eyesight 그녀의 시력이 was growing bad 나빠지고 있다. 에? 그리고 데디아 she could not see thread needle 바늘에 실을 낄 만큼 thread 실을 끼다 a needle 바늘 바늘에 실을 끼는 걸 볼 수가 없어. She went wise woman 그녀는 현명한 여인에게 갔어. 그리고 현명한 여인은 자 gave 그녀에게 ointment 영과하고 water 물을 주네. 받거나 they 그것들은 자 did not help 그녀를 돕지 못했어. 전부 선수상인데 요것만 실지 않아제 맞아 실지 않아이니까 요것만 자 틀렸겠지. 그래서 답이 5만 서로 다른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In the end, 끝으로, the old woman, 그 나이든 부인은 shook head, 머리를 흔들고, 우리가 told 그녀에게 말했어, this was a rare, 이것은 두물면서 the incurable, 치료할 수 없는 disease, 질병이다. 그리고 she's going blind, 그녀는 맹인이 될 거라고 말했어. Oh God, 이렇게 연결. 자, the wife then cried, 아내는 울었다. 내용이 이런 말이야. Oh, 신이여. 이 말은, Oh, 신이여. 데디아가 되기를 이런 뜻이야. I wish, I wish. Oh, God, that. 이 말은, Oh, 신이여 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에? Oh, God, that. Oh, God, that이 뭐라고? Oh, 신이여 해주세요. 어떻게 해달란 말이야? 아? The ship, 배가 was back. 돌아오게 해주세요. 항구, 뭐야, 엘시너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에? 왜? 자, 선수상에서, 선수상이 나의 상징인데, 내 상징이 지금 눈알이 빠졌으니까, 내가 실제 눈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 I should have 그렇게 되면 나는 should have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시키냐? 이제 유리가 take out 가져와죠. 그 선수상으로부터. 그리고 진짜 보석이 풋백 다시 놓이도록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그러면 내 눈이 나아지겠지. 포 왜냐하면 디디 왜냐하면 디디 남편이 나세이 말하지 않았던가 그들이 진짜 내 눈에 해당된다라고. 바꾸나 the ship did not come back 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Instead 대신에 captain's wife 캡틴의 아내는 had a letter from consul 이 consul은 영사야 영사 영사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에 후 그 영사는 informed 그녀에게 알리고 있어. She had been she 이때 she는 배를 가르켜 이때 she는 뭘 가르친다고 남편이 타고 간 배를 가르친다. 자 그래서 she had been wrecked 배는 난파되었고 그리고 gone to the bottom 바닥으로 쓰러져 갔네. 바닥으로 가라앉은 거야. 이 the all hands는 모든 손들과 더불어 모든 부하들과 함께 이런 뜻이야. 선원들과 함께 and 그리고 it was a very strange thing 그것은 진짜 이상한 거였어요. 칸설은 쓰고 있네. 그것은 이상했대. 그거의 가주와 데디아가 진주와 In broad daylight는 밝은 주간의 빛 대낮에 she 그 배는 had ran straight into 똑바로 가서 바깥뿐가 tall 낙은 큰 뭐야 바위를 뭔데 rising out of sea는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큰 바위를 백주 대낮에 그냥 가서 바깥뿐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보석눈을 빼고 유리눈을 박아놨으니 그 선수상도 앞을 못 본 거야. 이거 됐어요? 이거 되세요? 뉘앙스를?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27번은 자 요거 26은 딱 보니까 3번이었다 그제? 자 여기다 27은 아까 나머지 5번만 달랐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생사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고 다 죽었지? 오케이? 이해 되니? 자 그러면